화양 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식시의 연안시 19세기 후반이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국가가 왕성하게 필 때부터 주역께서 향취가 특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리법입니다. 1. 국화꽃 두 대를 주머니에 넣는다. 매화, 연꽃 등 향내가 있고 독이 없는 꽃도 할 수 있다. 2. 수리 한 말 속에 1의 주머니를 달아넣거나 꽃을 위에 뿌린다. 유자 껍질은 주머니에 달아 술독 위에 단단히 덮는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주머니 독이 필요합니다.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고요. 자, 화주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 한 말을 쓴다. 후추 60개, 마른 생강 한 푼, 개설향, 정향 한 푼, 필발 6개를 채로 쳐서 비단 주머니에 담아 술 속에 넣는다. 하룻밤이 지나면 꿀 한 대를 술에 넣어 같이 섞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후추 60개, 마른 생강 한 푼, 정향 한 푼, 필발 6개를 체에 내린 후 비단 주머니에 담는다. 2. 1의 비단 주머니를 술 한 마리에 담근다. 3. 하룻밤이 지나면 꿀 한 대를 술에 넣고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와 비단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화양 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에는 세 가지 기록이 있고요. 교합종서, 고사신서, 다시 교합종서 등 총 여섯 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화양 입주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감국이 한창 필 무렵 좋은 꽃을 따서 햇빛에 말린다. 쭉 나와 있고요. 조리법 1번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술에는 국화향이 난다. 섣달에 피는 미화처럼 향기가 있는 모든 꽃은 이 법처럼 술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생, 명주 주머니 또는 배자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산림경제에 나와 있는 화양 입주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모든 향이 있고 독이 없는 모든 꽃이 술을 빚는 재료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번부터 2번까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산림경지에 나와 있는 화양 입주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생유자 껍질을 썰어서 자루에 담아 위 법대로 술 위에 매달아 놓는다. 껍질을 술 안에 넣으면 술이 쉬어버린다. 화양 입주방 방법대로 하되
이 유자 껍질은 넣으면 안 되고 위에 매달아 놔야 됩니다. 조리법 1. 생유자 껍질을 벗겨 썰어서 자루에 담는다. 2. 위 법대로 술 위에 매달아 놓는다. 1. 항아리에 술을 담고 술 한 말당 유자 껍질 2냥을 생명주 자루나 혹은 배자루에 담아 술 표면에서 한 손가락 길이 정도 높이로 달아맨다. 2. 항아리 입구를 밀봉하고 하룻밤이 지나 자루를 꺼낸다. 껍질을 술 안에 넣으면 얼마 가지 않아 술이 쉬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 생명부추 자루 또는 배자루가 필요합니다. 규합 청소, 빙어가 기시 18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고요. 독이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감국이 활짝 필 때 가려섰다고 햇볕에 말린다. 또 향기가 있고 독이 없는 모든 꽃이라면 역시 방법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방법 1, 방법 2가 있는데요. 방법 1은 이렇게 5단계 술맛에 고가향기가 난다. 남매, 섣달에 피는 매화와 같이 고가향기가 술에 밴다. 향기 나는 꽃은 모두 이와 방법에 따라 만들 수 있다. 또 방법 2에는 2단계 있고요. 항아리 생명주 보충물이 필요합니다. 교합 청소의 빙어학 이시의 19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머니 술독이 필요합니다. 아, 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엄제방 미상이고 1800년대 후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린네드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이렇게 해서 목국을 뜨고 건지면은 얼음에 타 먹느니 찬 땅에서 빚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 백린네드를 여러 번 씻어 깨끗이 씻어 반죽하여 구멍떡을 만든다. 2. 떡이 잠기게 물을 부어 익도록 삶아 물 짚어서 차갑게 식힌다. 3. 누룩가루 한 대 5홉을 섞어 덩어리 없이 체에 쳐서 항아리에 넣는다. 덧술 1. 3일 후에 잡살 두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물에 담가 3일 만에 찐다. 2. 끓여서 식힌 물 한 마리에 6대씩 잡아 술밑을 다시 채에 거른다. 3. 밥에 고루고루 섞어 넣었다가 20일 만에 쓴다. 4. 목국을 뜨고 건지는 얼음에 타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황 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방문 시의 전서 두 곳에 나와 있고요. 음식 방문 저자미상 고종 말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을 줄 때 물 두 대만 뿌린다. 이렇게 있고요. 조리법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14일, 20일, 21일 후에는 달고 맵고 좋다. 청주로도 좋고 닭주로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번부터 3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는 수건, 그릇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황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음제방 미상 1800년대 후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허약한 사람과 아이를 낳을 여인이 먹으면 좋다. 털빛인 노란 개를 산 것으로 끈으로 동여 매고 물에 넣고 죽거든 다시 동여매어 좋은 황토로 빈틈없이 발라 모닥불에 굽는다. 털이 없어지게 하고 똥을 떼어버린 다음 물두덩이를 부어 뼈가 저절로 빠지도록 굽는다. 체에 걸러 그 집에 찹쌀 두 말과 누룩 두 대를 넣고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깨 고기를 끈으로 매어 황토로 빈틈없이 발라 모닥불에 굽는다. 2. 털은 빼고 똥은 떼어버린 다음 물두덩이를 부어 군다. 뼈가 저절로 빠지도록 군다. 3. 체에 걸러 그 집에 찹쌀 두 말과 누룩 두 두레를 넣고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황토와 체가 필요합니다. 기록이 하나밖에 없는 거 봐서는 이렇게 잘 해먹지 않은 그 술인 것 같습니다.